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022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중동부 야영회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수요일 오전 두 번째 건강 강의는 손영상 박사님께서 이번 한 주 총 주제 전인 건강이라고 하는 주제 중 특별히 정신 건강에 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퀸즈 교회를 섬기시는 김정도 장로님께서 시작하는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큰 유익 얻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지럽고 혼란한 이 시기 가운데서도 미주에 흩어져 있는 재림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각자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들 안에서 신실히 봉사케 하시고 또 믿음을 지키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대면 성회가 여의치 않아 그래도 온라인으로도 만으로도 말씀의 성회가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미주 중동부의 믿음의 형제들이 이 성회에 접속하여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하늘의 소망을 더욱 굳게 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역사하시고 또 그들의 많은 이웃들도 이 말씀의 잔치로 인해 하늘의 기별을 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건강기별 강의의 강사 손영상 박사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정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듣게 하시고 더욱 이해하며 보다 더 건강한 정신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오묘한 말씀의 진리를 더 깊게 깨달을 수 있는 큰 계기가 되는 이번 집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집회 기간 내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전인적인 건강, 오늘은 세 번째로 정신건강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맑고 밝게 사는 법인데요. 뭐가 맑고 뭐가 밝아야 할까요? 정신건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정신, 즉 말하자면은 기억력을 포함해서 판단력, 그리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수행해낼 수 있는 능력, 뭐 여러 가지 이런 정신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겠고, 또 하나는 우리의 정서 또는 기분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맑은 정신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겠는가, 다른 얘기로 하면 치매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밝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해서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예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굉장히 큰 토픽을 한꺼번에 45분 동안 다루려 하니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만, 내용을 줄이고 줄여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일상생활에 적용하실 수 있는 액기스만 제공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모두 우리 정신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되겠죠. 우리의 정신이 혼미해지고 우울해진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든다고 기억력이 감퇴하고 또는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나이에 따라서 자연히 감소되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내 기분은 주위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서 지극히 많은 영향을 받아야만 하는 것인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강의는 큰 의미가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 정신력과 기분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강의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먼저 어떻게 하면 치매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맑은 정신을 죽는 순간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에 관한 것입니다. 치매는 아마도 가장 두려운 병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원인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걸리는지도 알 수 없고, 또한 한번 걸리면 치료도 안 된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자기도 모르게 남에게 엄청난 짐이 되며 자신의 평생의 공을 수포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끔찍합니다. 치매의 정의는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기억력, 인식능력, 수행능력, 그리고 진압력이라고 합니다. 진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오리엔테이션이죠. 그래서 여기가 어디지? 집은 어떻게 찾아갔지? 하는 뭐 이런 공간 개념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지속적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상황에서 꾸준히 내려가는 악화되는 양상을 말하고 있죠. 대개는 나이가 65세 이후에 발생을 하고 85세 이후에는 40%의 유병률이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흔한 질병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원인은 아직 모르고, 진단 후에는 무려 10년까지 산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 긴 세월이 많은 사람에게 큰 고통이 될 수도 있겠죠. 아시다시피 가장 흔한 타입은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 외에도 요새는 파킨슨병에 걸려서 치매가 같이 동반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만성질환, 즉 콜레스테롤, 고혈압, 당뇨병 때문에 작은 혈관들이 뇌에서 막혀가지고 뇌가 위축되는, 그래서 치매가 오는, 소위 말해서 혈관성 치매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치매를 진단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은, 노인분들이 우울해지면은 급속도로 기억력이나 인지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갑자기 우리 부모님이 왜 이러신가 하고 모시고 오기도 하는데,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이분이 혹시 우울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먼저 배제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래서 우울증을 노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짜 치매 또는 가성 치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치매에 걸렸을까요? 한 사람은 미국의 대표적인 영화배우 찰튼
헤스톤이고 또 한 사람은 잘 아시는 레이건 대통령이죠. 사실은 이 두 사람 다 치매에 걸려서 노년을 어렵게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이처럼 사실 우리는 누가 치매에 걸릴런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죠. 질문을 하나 하면은 치매는 과연 후진국의 병인가 아니면 선진국에 더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치매의 지도를 보면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자, 적도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리학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잘 사는 나라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경제적인 부강이 어떻게 해서 치매에 연관이 있는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은 어쩌면은 잘 사는 나라일수록 음식이 좀 더 건강치가 못하고 또 이런 사람들은 더 신체적인 활동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치매와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적도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햇볕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방의학자들은 아마도 햇볕의 부족이 깊이 관여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증가하면 치매가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나이가 원인은 아니지요. 어떤 잘못된 습관이 그 나이만큼 오랫동안 쌓여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을 보면 분명히 나이 자체가 치매 원인이 아닌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과학협회지에 실린 이 실험 논문은 26개월밖에 못 사는 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쥐를 가지고 살아있는 쥐에서 뇌세포를 일부 채취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다른 쥐에게 이식을 하면은 물론 이제 예정대로라면 26개월 정도 되면 이 이식된 뇌세포는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36개월이 되어서도 이 조직이 죽지 않고 살아있더라 하는 것이죠. 이는 뇌세포의 수명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 즉 좋은 조건만 갖춰지면 얼마든지 더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 여기서 발생된 단어가 주변 미세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즉 뇌세포 조직의 주변 미세 환경이 얼마나 이 뇌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뇌세포의 기능을 제대로 펴지 못하게 만드는가 하는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세 환경이라는 얘기는 좀 이따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꾸 까먹는 일이 생기죠. 깜빡깜빡 까먹는다. 자, 이것을 볼 때 이게 과연 치매로 가는 길인가요? 아니면 치매와 상관없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증 기억력 장애라는 그 진단 자체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얼마만큼 까먹어야지 이 진단을 붙일 수 있을지, 또 뭐를 까먹어야지만 예를 들면 뭐 중요한 사건을 까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매일매일에서 일어나는 그 예를 들면 부엌에서 스톱을 켜놓고 깜빡 잊는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문제인가? 최근 논문들을 보면 이런 경증 기억력 장애를 가진 어떤 분들은 치매로 발전을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직까지는 모른다, 정확히 모른다라는 정답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억력 장애는 치매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혹 나이 들어서 자꾸 뭐를 까먹고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하면 기억을 되살릴 수 있을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또한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치매에 대해서 지금까지 확실히 알려진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까지는 다 모른다고만 지금 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치매에 있어서 확실한 것은 치매 걸린 환자의 뇌 어느 부분에 잘못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해마라고 하는 부위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시홀스라고 하죠. 바다에 사는 생물인데 이 뇌 조직이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 똑같이 생겨서 옛날부터 그리스에서도 히포캠퍼스 또는 해마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는 뇌 안쪽에 가장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 앞뒤로 이렇게 횡으로 존재하는데요. 두 개가 있습니다. 역할은 우리의 모든 기억을 저장하는 곳이에요. 말하자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와 같은 것이죠. 양쪽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한쪽이 파괴되어도 우리 기억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 산업에서도 이런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소위 하드디스크 두 개를 쌍으로 놓고 데이터를 백업하는 레이드라고 하죠.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관하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해마가 굉장히 위축돼가지고 텅 비어있는 치매 환자의 뇌입니다. 왜 그렇게 해마가 위축이 되는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타우 단백질이라고 하는 그 뇌에서 이 조직을 지지해주는 그런 단백질이 망가진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죠. 또 하나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축적된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직적인 근거를 가지고 원인을 찾고자 하는데 아직까지는 큰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MRI나 스펙 CT를 해가지고 치매를 확진하는 데 도움은 받을 수 있습니다만 임상적으로 치매를 확진하기 위해서 이런 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임상적으로 치매 테스트를 하는 것이 상당히 그 유의성이 높고요. 정확하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치매를 확진하든 안 하든 치료 방침이 없기 때문에 별달리 치료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치매를 위한 특별한 진단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나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까지 알려진 치매와 관련된 위험인자를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운동이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뇌의 주변 미세 환경 이것은 신경세포의 수명과 뇌 건강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미세 환경 얘기를 잘 설명한 사람이 에드워드 락스라고 하는 신경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콜롬비아 대학에서 신경과학을 연구했는데 자신의 일생 경험을 통해 가지고 뇌와 운동과의 관계에 대한 그 전공을 선택하게 됐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뚱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해가지고 할 거라고는 공부밖에 없었답니다. 결국은 이제 대학을 지나가게 되는데 결심을 하죠. 아, 내가 대학에 가면 그동안 나를 아는 사람들이 없을 테니까 거기 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자.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무려 70파운드를 뺐어요. 그리고 실제로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살을 빼가면서 자기가 느낀 거예요. 기분이 달라지고 운동을 하면서 그 다음에 기억력에 차이가 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심을 하죠. 신경과학을 전공해가지고 운동이 어떻게 뇌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을 평생을 공부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은 뇌 조직이 있습니다. 그 뇌에는 첫째 뉴런이 있죠. 신경세포가 있고 그 신경세포의 숫자만큼이나 많은 글리얼셀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뇌 악요세포라는 게 있어요. 자, 신경 악요세포가 있는데 이 뉴런을 주변에서 이렇게 딱 지지해주고 또 여기에 영양분도 주고 또 여기에 면역도 작용해가지고 보호해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변 환경, 미세 환경이라는 게 바로 이 글리얼셀의 기능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글리얼셀의 기능은 운동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사람이 쉽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뉴런이 이렇게 긴 축색돌기, 가지돌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른 뉴런하고 연결이 돼 있죠.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보스턴에서 뉴욕까지 연결된 기찻길이라 생각을 하자 이겁니다. 만약에 이 뉴런의 건강이 나빠지면 이 돌기들이 기능을 못하고 신경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글리알 셀들이 마치 철로원처럼 복구해주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아래 그림처럼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운동을 하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글리알 셀들이 활성화돼가지고 더 많은 복구를 더 빨리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새로운 길을 또 만들어서 여기서 예를 들면 보스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이 철로를 새로 건설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운동은 신경세포의 수명과 기능에 절대적인 영향을 한다 이겁니다. 치매나 기억력장애 특효약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처방할 수 있는 몇 가지 약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논문은 이런 약들을 통한 치료와 또한 운동요법하고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좋을 것인가를 그동안 여기에 관련된 모든 논문들 모아가지고 분석한 것입니다. 결론은 딱 한 장의 슬라이드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운동이 약물에 비해 더 효과가 있다 이겁니다. 또한 다른 논문을 보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유산소 운동을 시켜요. 정기적으로 매일 운동을 시켜요. 또 한 그룹은 운동을 시키지 않았어요. 나중에 얼마 있다가 이 사람들의 그 이 뇌기능 검사를 하죠. 즉 치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뇌기능 검사를 해보면 운동한 부분이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월등히 뇌기능들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효약이 없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치매에 걸리고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더 이 치매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과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무슨 조언을 할 수 있을까? 해서 만든 소위 말해서 타스크포스 팀 같은 게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버드 대학, 옥스퍼드 대학, 스탠퍼드 대학, 그리고 로마린다 대학, 워싱턴 대학 같은 그 유수의 대학들이 모여가지고 모든 그동안 발행되어 온 근거, 치매와 관련된 모든 논문들을 다 찾아서 다섯 가지로 요약해서 권장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가 어김없이 유산소 운동입니다. 이건 노인들을 대상하기 때문에 걷는 운동을 예를 들었는데 걷더라도 좀 어떻게 해요? 빨리 걷자 이거에. 그래서 좀 땀이 좀 날 정도로 그리고 한 번 걸을 때는 한 40분을 걷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세 번 이상은 하자. 이것이 권장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다이어트인데 우리가 첫날 공부하셨듯이 우리가 공부한 모든 그 좋은 식단이 여기에서 그대로 이 권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빨간 줄에 있는 것처럼 고기나 어떤 그 유제품은 콩 종류로 대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비타민 E인데 이 비타민 E도 그렇습니다. 그 음식에 들어있는 것을 먹을 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은 이것을 캡슐로 먹었을 때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는 많은 논문들이 비타민 E를 캡슐로 먹었을 때는 만약에 그 사람들의 어떤 콜레스테롤이나 장의 세균의 변화가 있을 때는 그 비타민 E가 동맥경화를 오히려 가속화시킨다고 하는 논문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은 캡슐로 정제로 먹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네 번째 비타민 B12는 권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간혹 비타민 B12가 결핍되어 있는데 그 체크를 안 하고 그걸로 인해서 뇌 신경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치매로 갈 수도 있을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알루미늄을 좀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알루미늄이 많은 게 이제 어떤 약재들, 흔히 말해서 제산제 중에 암포젤이라고 하는 그런 제산제가 알루미늄이 이제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가끔 논문에 보면 알루미늄이 그뇌 기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조직의 변성이 올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조언을 맨 마지막에 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권장사항에 있는 게 다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큰 에비던스를 가지고 있는 논문들이 굉장히 있는데 사실은 권장사항에서 실린 것들은 흔히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그 개념이 성립된 부분만 여기에서 실은 것이고요. 아마도 어쩌면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몇 개의 슬라이드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음식을 오래 씹는 것이죠. 첫날 우리가 공생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음식을 많이 씹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몸속에 있는 좋은 균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그 오래 씹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치매를 예방하고 기억력을 잘 유지하게 한다는 논문의 근거에서 의한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도 보다시피 잘 씹는 것은 해마의 기능을 잘 유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오래 씹는 사람들은 해마가 아주 탄탄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해마가 굉장히 위축되면서 기억력이 상실되거든요. 오래 씹을 때 이런 이 나쁜 일마저도 상쇄시켜 준다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전두엽의 기능. 전두엽의 기능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뭔가 익스큐션 하는 그런 실행 능력, 그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고 하는 그런 분석하는 능력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전두엽의 기능도 활성화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부전두엽의 얘기가 되겠는데, 이 전부전두엽은 치매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요사에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전부전두엽이 잘 개발이 되면 설령 치매에 어떤 그 위험인자에 노출이 돼서 살아서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이제 그 뇌에 침착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일어나는 거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명상 또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전부전두엽을 개발할 수 있고 우리는 이 점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생각은 우리가 어쩌면 지금까지 치매 안 걸리고 명석한 눈에도 살았던 것은 우리가 생각을 못했지만은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할수 있었고 그럴 때 참으로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은 아시다시피 목사님들,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이 치매가 발생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죠. 물론 치매가 꼭 알츠하이머만 국한된 게 아니고 다른 그 혈관성 치매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치매가 오실 수는 있겠지만 이론적으로는 결단코 목사님들이 치매 걸리는 것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내용과 패턴이 치매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냉소적인 생각. 이 논문에서는 냉소적인 사람은 치매에 잘 걸린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 냉소적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전적으로는 냉소적인 사람은 믿음이나 소망을 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그런 것을 냉소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미국 신경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이런 냉소적인 불신감은 노년의 사망률을 굉장히 높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논문에서도 얘기했듯이 어쩌면은 다른 그 냉소적인 사람들이 되게 이제 소시오 이코노미컬하게 지위가 낮아요. 그래서 그런 이 경제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더 빨리 죽는 게 아닌가 이런 영향도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은 하지만은 냉소적인 불신 자체가 치매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런 영향을 배제한 스타디에서도 확실히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논문은 먼저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X축이 적대감의 정도죠.
그 다음에 Y축 수직선은 인지능력이 얼마만큼 망가져 있는가 하는 그 인지능력 저하의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두개 사이에 선이 있는데 그 선이 이렇게 쓸수록 그 연관성이 상당히 크다는 뜻이에요. 자신이나 남을 용서하는 마음을 강해 가질수록 그런 마음이 강해질수록 상관관계가 점점 줄어들더라 이겁니다. 간혹 우리의 가까운 친구나 부부 간에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마치 우리 마음에 독을 품고 사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마음을 비우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Functional MRI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때 어느 영역이 활성화돼서 불이 들어오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을 표현할 때 전부전두엽에 불이 들어와요. 아까 전부전두엽이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랬죠? 치매에 걸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저항성을 부여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히 반응을 해주는 것은 오히려 우리 정신 건강에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애시당초 이런 공생의 생리 기전으로 살도록 창조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상대와 경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진화론과는 전혀 거리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의 두 번째 내용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밝은 기분을 유지하면서 살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분이 좀 우울하다 이게 아니고요. 우울한 감정이 너무 오래 가는 것이죠. 너무 오래. 뭐 하루 이틀 가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진행이 되면서 너무 심해져서 심지어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밥맛도 잃고 자기가 잘 좋아했던 어떤 그 허비도 이제 잘안 하게 되고 또 사람 만나는 것조차도 귀찮아지고 자, 이게 의학적인 우울증이 되겠습니다. 우울증이 이렇게 생활에만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심해지면 삶을 포기하기까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기 미국과 한국의 5대 사망 원인을 비교한 그래프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 2020년에 통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은 유독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최소한 2배 내지 3배가 높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한국의 의료보험 체계가 우울증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너무 제한이 많다. 그래서 결국은 우울증 환자들이 치료를 못 받아서 결국 자살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의 그 어떤 마음이 우울증은 어쩌면 정신병이라고 하는 스티그마를 가지고 남에게 쉽게 오픈하지 않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받은 교육이 있잖아요. 우울하더라도 참고 견디고 어떻게 쓰든 해봐야 하겠다는 그런 게 관여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자꾸 심해지고 결국은 자살에까지 간 것이 아닌가. 하지만 저는 또한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텐데, 우리 한국만큼 경쟁 사회가 있는 곳은 참 드물죠. 그렇고 그 경쟁 사회 속에서 심지어 학생들까지도 학교에서 인성 교육을 안 하겠다고 공표를 했기 때문에 오로지 대학 보내는 입시 교육만 하겠다라고 고등학교에서 다 공표를 했기 때문에 인성 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얼마나 고통을 당할 것인가. 자, 이런 것도 큰 원인의 하나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우울증 진단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PHQ-9이라고 하는 어떤 설문조사지가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지는 Patient Health Questionnaire라고 하는 그 환자들의 건강 척도를 이 질문을 해가지고 정량적으로 이제 스코어를 매기는 시스템인데 그래서 이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당신이 지난 2주 동안에 아래와 같은 생각들이 얼마나 자주 들었는가?
뭐 전혀 안 들었다 그러면 0점, 거의 매일 들었다 그러면 3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점수를 합해가지고 총점으로 아, 이 사람이 우울증의 카테고리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우울증 중에서도 심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노인들에서는 이렇게까지 자세한 설문조사를 하지 않고 딱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혹시 당신 옛날에 즐기던 그 취미생활 지금도 하고 있냐? 지난달까지 잘 하던 사람이 갑자기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는 당신이 친구들을 만나러 얼마나 자주 나가느냐? 아이, 친구 만나는 것도 이제 귀찮아. 뭐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당신에게 어떤 이 희망적인 부분이 있는지, 그런 데 관련된 질문을 해가지고 희망이 없고 흥미가 없는 이두 가지가 소실됐을 때는 노인들에서는 우울증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울증이 왜 발생되는가? 똑같은 맥락에서 아까 치매에서도 치매가 어떤 위험인자로서 발생하는가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피함으로 예방과 치료를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우울증도 마찬가지로 왜 발생하는가? 그것을 알면 거기에서 치료와 예방의 답이 나오겠죠. 우울증은 상당히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이 도표에서 맨 가운데 위에 있는 사회 환경 요인부터 해서 하나씩 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회 환경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사회가 복잡해져서 경쟁이 심하고 사회 교육의 인성 교육이나 종교가 하는 역할이 점점 감퇴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보여주는 그래프를 보시면 잘 사는 나라일수록 부의 편차가 굉장히 심하죠. 즉 불균형. 이 편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 사회에는 우울증 환자가 많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 되겠고, 여기에 그래프에 표시는 안돼 있지만 우리나라도 상당히 미국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햇볕 부족. 이 햇볕이 정신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논문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햇볕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정신적인, 신체적인 건강을 손해를 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도 햇볕이 우울증에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세 번째 그룹이 햇볕 치료를 하면서 우울증 약을 같이 복용시켰을 때 상당히 상승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고, 1번 그룹이 이제 햇볕만 치료한 그룹인데 심지어는 2번에 약물 치료한 그룹보다도 치료 효과가 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햇볕의 치료 효과, 햇볕의 그 우리 정신적인 이 좋은 효과를 누구보다도 잘 경험한 사람이 바로 나이팅게일입니다. 그녀는 1800년대 중반에 뭐 여러 가지 전쟁에 참가해서 부상자들을 치료한 것을 비롯해서 많은 만성 질환자들을 치료했죠. 그 중에 이제 결핵 환자들을 그 당시에는 뭐 결핵약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햇볕이 나면 밖으로 내다 놓고 침대를,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들여놓고, 이게 치료의 거의 다였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런 환자들이 육체적으로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쓴 책에 이같이 글을 쓴 것이 신선한 공기 다음으로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직접 조이는 햇빛이다. 햇볕은 영혼의 생만치라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조각한다. 햇볕이 우리의 혼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생활을 하면서 햇볕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좀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논문들이 설카디안 리듬이라는 게 밤과 낮의 리듬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잘못됐을 때, 디스럽션 됐을 때 우울증이 올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울한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녁을 진짜 간단히 일찍 드시고 해가 지면은 핸드폰이나 TV를 접어놓고 어두운 환경에서 명상이나 묵상을 한다든지 부분 조명에서 책을 좀 읽는다든지 아니면 누워서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우리가 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숙면을 취하게 되면은 놀랍게 우리의 정서가 안정되고 그 다음날 더 많은 그 의욕이 생기고 그 다음에 더 에너지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체 활동과 우울증의 관계. 예, 아까 보여드린 대로 미세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 미세 환경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인자가 바로 운동이다라고 했죠. 운동을 하게 되면 말이죠. 뇌의 구조가 변합니다. 그래서 좋아진 뇌의 구조에서 더 좋은 호르몬들을 잘 분비하죠. 그 호르몬들이란 예를 들면 세로토닌이나 엔돌핀 같은 그런 호르몬들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하여금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식습관 얘기인데 첫날 공부하신 대로 육식은 공포 속에 죽은 동물의 시체를 먹는 것이고 그 속에 존재하는 엄청난 스트레스 호르몬을 섭취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예민해지고 이것이 쌓이면 결국은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육식은 또한 장에 나쁜 세균이 번식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서 우리 몸의 균이 달라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서가 달라진다, 영향을 받는다. 또 하나는 어떻게 먹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래 씻고 먹는 것이 역시 장의 세균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직접 뇌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보여드린 이 슬라이드죠. 우리가 채식을 할 때는 장 속에 좋은 세균들, 소위 말해서 비피더 박테리아나 또는 락토바실러스 같은 것들이 많아지고 이것이 우리의 정서에 굉장히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균주들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스트레스가 우리 해마라는 것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기억을 하는 중추라고 그랬죠. 기억을 하는 하드디스크라고 했는데 이 해마가 하는 일의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기억과 관련돼서 우리의 감정 컨트롤에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게 하면 해마가 위축될 것이고 해마가 위축되면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이 동물로 실험한 연구를 보면은 임신한 쥐에게 쳇바퀴에 넣어놓고 소리를 익스포즈 시켜주고 또 광선을 막 크게 해가지고 이 놀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죠. 그렇게 매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임신한 스트레스를 받은 쥐에서 태어난 새끼들은 소위 전응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논문에서 또 다른 그룹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스트레스를 계속 주긴 하는데 줌과 동시에 쳇바퀴 안에다가 성냥개비 같은 나뭇가지를 넣어줘요. 그래가지고 이 쥐가 계속 그걸 씹으면서 이제 뛰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는 그 스트레스로 인한 악영향이 상쇄되더라 하는 논문입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자 거기에서 이제 태어난 이 새끼쥐들입니다. 첫째는 잘 키운 임신 쥐에서 태어난 새끼들, 그러니까 컨트롤 그룹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쥐에서 태어난 새끼들, 세 번째는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나뭇가지를 씹게 했던 어미에서 태어난 새끼들이에요. 가운데 사진은 그 해마의 절편입니다. 여기 새끼들을 이제 나중에 잡아가지고 해마를 현미경으로 보면은 중간에 있는 스트레스를 받은 어미에서 태어난 쥐들은 세포가 거의 드물게 없죠. 그렇지만 맨 아래 그룹에서는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았어도 씹게 했을 때 거기서 태어난 새끼는 해마가 그렇게 위축되지 않았더라라는 것이고 오른쪽 막대 그래프는 그 세포 수를 카운트해서 보여준 막대 그래프인데 여기서 보면 첫 번째 그룹과 세 번째 그룹은 비슷하게 높고 가운데 그룹만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씹는 것은 비단 세균을 위해서 좋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정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까지는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 정서를 건전하게 온전하게 잘 유지할 수 있는가 얘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약물치료, 우울증 약물치료, 의학적인 치료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이건 생략하고요. 한마디로 이제 심리치료라는 부분이 남는데 이 심리치료는 다른 말로 해서 상담치료죠. 상담을 통해서 환자의 정신 상태를 확인하고 상황에 맞춰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같이 정합니다. 아, 그래? 당신이 그렇게 우울하세요? 그러면 하루에 한 30분이라도 햇볕에 나가서 좀 어떻게 운동을 해보시겠어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이 쓸데없는 공포증이 있어요. 예를 들면 거미만 보면은 그냥 막 이렇게 기절초풍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하고 상담을 해요. 아, 거미라는 것은 어느 어느 과에 속하는 동곤충으로서 물론 독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만지고 그거를 하기 전에는 그 독이 우리에게 오진 않고 이런 식으로 뭐랄까 논리적으로 그거를 잘 납득시켜서 그러니까 인지 능력을 이제 자극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의 행동이 변하게 해주는 그 인지 행동 치료라고 해서 CBT라고 하는 그런 이 치료 방법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 상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환자의 생각의 각도를 바꿔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상담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 비근한 예로 바로 이것입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그 이 멋있는 장미꽃송이가 있어요. 사람마다 이 장미꽃을 보면서 야 향기도 좋고 색깔도 저렇게 정열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저거 만졌다가 옛날에 뭐 가시에 찔려서 뭐 이렇게 나쁜 쪽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이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변의 환경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어떤 각도에서 보고 받아들이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런 생각이 하나 둘 셋 넷 쌓이기 시작하면은 우리 뇌는 말이죠 그런 생각을 먹고 다른 생각을 만들어내는 아주 특이한 그 기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뇌는 생각을 먹고 생각을 만들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물론 하찮은 생각이라도 자꾸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는 그런 생각을 마치 레고 블록을 쌓듯이 해가지고 어떤 커다란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평소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자꾸 일부러 노력을 하는 것이고 이런 생각이 하나 둘 쌓일 때 결국은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오고 우리 정서는 굉장히 안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리치료는 사실 이런 것을 근간으로 해서 환자에게 맞춰서 상담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강의를 요약한다면은 치매와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는 정신건강에 절대로 필요한 것은 햇볕, 그리고 운동, 그 다음에 공생의 개념에 입각한 꼭꼭 씹어 먹는 식사 습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일 다룰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품성이 이 배어있는 이 온 우주하고 우리의 인체의 기본 질서를 볼 때 우리가 절제를 습관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그 생각의 중요성 그 예를 들면은 긍정적이고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좀 더 희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생각을 일부러 자꾸 할 때 그래서 이제 명상이나 묵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계속 할 때 이 생각이 깊어지면서 전부전두엽을 개발시키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의 영성이 강화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치매도 예방되고 우리의 우울증도 예방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 오늘의 강의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이 부인의 글을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햇볕은 아무리 짙은 어둠이 있어도 그 해가 뜨기 시작하면 그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3일째 공부하고 있는 이 사랑과 공생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그 정신의 생리작용을 생각하면은 창조주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순간에 그분의 사랑의 햇볕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들어올 것이고 그 마음에 비치는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밝고 안정된 정신으로 회복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전한 정신을 통해서 육체도 건강하게 따라오는 것이 되겠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에 쭉 비춰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번 강의들을 통해서 저희 몸과 마음에 심어놓으신 그 사랑과 공생의 원칙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저희와 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이런 섭리를 매일의 생활에서 습관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힘들고 마음이 지치고 그럴 때가 있사오니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저희 마음에 비춰주심으로 어떠한 힘든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의 삶이 더욱 밝고 맑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Yayoung의 오후 프로그램 안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줌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1교시는 조앤나 김 선교사의 사람의 생존의 필수 식재료 좋은 소금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천연치료 강의가 송주섭 강사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바이 인 프로그램 오바마 케어에 대한 사회복지 세미나가 세 번째로 변정희 원장의 내려놓는 사랑이라는 주제의 부부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교시는 3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글로리아베 팀장의 합당한 식사법과 쉽게 할 수 있는 한식 겸 양식에 대한 건강요리, 삼육대 임봉순 교수의 주의 옷자락이라는 찬양을 배우는 은혜로운 찬양 나눔의 시간이 진행됩니다.